자, 여러분들 샤페론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요. 이큰 흐름을 이제 서서히 바꾸려고 하고 밑에서 대량 거래도 또 얼마 전에 또 터졌죠. 그리고 작게 보시면은 요 작은 흐름에서는 요 내려가는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앞으로 여기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여기 손절을 자꾸 하는 건데 손절이 좀 깁니다. 그래서 분할을 좀잘 하셔야 되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내가 좀더 짧게 잡겠다면 이 앞에 거래 터진 이 기준 보기 시가 1600원을 잡고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110이 저항대고 뭐 뚫고 다갈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 뭐 매물대까지는 찌르러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많이 올라왔고요. 뭐 짧게 보겠다 하시면 시가회복이 나오면 반드시 여기 오늘 성변시 시가 2660원 손절을 잡고 보셔야 돼요, 승원님. 조금 더뭐 올라가줄 수도 있겠지만 이제 0 나오고 요 언덕 뛰어넘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찌르는 0이 나오고 다음에 차때 보셔도 돼. 그래서 이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0 나올 것 같은데 좀더갈것 같은데 그럼 분봉에서 짧게 손절 잡아야 돼요. 왜? 오늘 갭이 뜨면서 5일선과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조금 더 찌를 수도 있지만 요만큼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공개방은요, 우리 멤버십 분들 마찬가지 진성 TC 드리겠습니다. 오거래를 위해서 장기 평소 위출발이에요. 시가회복도 나왔어요. 지금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1차, 5일선 아래로 2차. 근데 뭐냐면은 얘는 손절을 잡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렇게 오늘 갭이 떠서 내려갔다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이거 스윙도 되거든요. 지금 1차 들어가고 애가 만약에 내려오면 한번더 산다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단타로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요. 성변시 얼마입니까? 9550원을 반드시 손절을 잡고 하셔야 돼요. 짧게. 왜냐면 밑으로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공개방 종목 진성 TC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4% 이상 수익 다 나옵니다. 시가 회복하고 1차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기준으로 지금 4% 5% 가까이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 TC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데모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거 어제 공개방 드린 거예요. 어제 공개방 드렸는데 오늘 자리가 또 좋아. 좋아서 멤버십을 또 드렸어요. 아침 9시 6분 7월 16일 데모 9340원 밑으로 들어가시라. 지금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7월 16일 이게 첫 번째 종목이었어요. 9시 5분 DKT 12,500원 밑으로 들어가세요. 12,500원 내려오고 올라갑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멤버십 분들 나 있다. 아, 오늘 아침부터 뭐 그냥 바로바로 수익 나오는구만. 좋지 이러면. 이러면 땡큐지. 거의 끝단부에 왔네요. GI 파워가 큰 흐름에서 내려가는 흐름을 아직 바꿔준 건 아니에요. 바꿔준 건 아닌데 봉구리가 쳐져 있고요. 장기 이평선 위에 안착하고 서서히 이격이 붙어요. 그럼 이제 애 같은 경우는 이제 0차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만은 거의 서서히 끝단부 쪽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당장 뚫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이제 방향을 위로 뚫어주면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큰 흐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딱 봐도 긴 삼각 수렴을 뚫어주는 거기 때문에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 투자 상권이 잡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1차 바로 들어가는 거고, 5일선 부근 아래로 2차 들어가면 되겠죠.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5% 가까이 수익 나옵니다. 잡으신 분들 나 있다. 20분 걸렸네요. 자, 그러면 세진중공업은요, 여기가 짧은 손절이에요. 1200원. 뭐 손절 2% 이내입니다. 해보실 분들 가능합니다. 세진중공업 해보실 분들 가능합니다. 일봉상의 손절은 여기에요. 9600원. 자, 세진중공업 잡으신 분들 수익 다 나오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차트를 보시면 큰 그림에서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이고 밑에서 이제 물량이 거래가 터지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내려가는 흐름이 바뀌고 큰 박스예요. 계속해서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좁혀서 보시게 돼도 내려가다 흐름 바뀌고 박스권 들어 올리고 다시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 위에 박스를 다시 뚫어주는 자리예요. 일봉상 8호마 뚫고 나오고 있고 스윙 가능하겠죠. 스윙할 수 있겠고요. 손절은 21,000원 잡고 보시면 됩니다. 21,000원 잡고 오늘 1차 좀 눌러줄 때 2차 이렇게 이제 가르마 비율로 좀 들어가시게 되면 반등 나온다. 다음에 올라가면
일단은 26,000, 27,000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손절 분할 매수만 좀 잘 하시면은 뭐 한 5%, 6% 정도까지 낮추실 수가 있고, 수익 나면은 15%입니다. 자, 이거는 거텀 잡으면 박스 상단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서 할 수 있는 거텀이에요. 잡아주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텀 잡았습니다. 손절은 4,880원이에요. 4,880원 잡고서 1차, 2차. 자, 화성 RNA 올라갑니까?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거래 터진 은봉 잡았고, 해볼 수 있다요. 박스 상단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까 얘는 거텀 해볼 수 있다. 잡으신 분들 수익 다 나옵니다. 5% 이상 나오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화성 RNA 15분 만에 수익. 자, 성광밴드 잡았습니다. 성광밴드도 할 수 있어요. 따님 어디 갔어? 성광밴드 잡았어. VI 갔나 보네. 자, 성광밴드 더 올라갑니다. 잡으신 분들 나이 따죠. 여기서 내려가는 흐름이 바뀌고 우상향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상향이 깨졌어요. SK바이오팜이. 지금은 요 흐름이에요. 요 흐름. 이거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84,500원이에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시면은 0차 0이에요. 0, 차, 0이란 말이에요. 흐름은 바뀌고서 큰 박스권인데 박스권에서 저점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우량주들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흐름 바뀌면 그 방향으로 또다시 오래 갑니다. 예전에 제가 애경산업을 분석을 한번 해드렸어요. 애경산업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0, 차, 흐름 바뀌고 이때 이제 우상향이 나올 겁니다. 올라갔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다시 또 깨진 거예요. 깨진 거지만은 SK바이오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84,500원 위로 올라오잖아요. 흐름 여기 뚫고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0 우상향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신고가부터 놓고 보시면은 내려가는 흐름이 바뀐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살짝 이탈을 시켰다가 올라왔다. 그러면 얘는 간단하죠. 다시 이제 여기 손절 잡고 하는 건데 44,550원 정도 손절을 잡고 하는 건데 여기 매물대 찌르러 갈 수 있는 매집봉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구리를 뚫어주는 자리거든요. 공구리를 뚫어주는 자리인데 얘가 오늘 뭐 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뭐 좀 눌렸다가 다시 뚫고 나올 수도 있지만 앞전에 여기 매물대 한번 찌르러 가는 매집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윙할 수 있고요. 자, 44,550원이 손절이 길다. 난 좀 더 짧게 잡고 하겠다. 이 변곡의 시가 잡고 하시면 되죠. 짧은 손절 47,000원 잡고 해보실 수 있습니다.